하지만 그들에게는 인간이 가지지 못한 신화적 능력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카르나크 신전. 높이 23m, 130개가 넘는 기둥에는 빠짐없이 벽화가 새겨져 있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것이 호루스의 눈이다. 호루스 신의 눈을 뜻하는 이 문양은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부적이기도 하다. 이슬람 국가인 현대의 이집트는 종교 교리에 따라 부적을 금기시할 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거리에서는 여전히 호루스의 눈을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이것을 부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한때 가장 강력한 부적이었던 호루스의 눈은 이제 그 힘과 의미를 잃고 역사의 유물이자 장신구로 남아 관광 상품들 속에 파묻혀 있을 뿐이다. 화려했던 이집트 제국을 추억하듯 지금도 화려한 위엄을 자랑하는 호루스의 눈. 여기에는 호루스와 세트 신의 거대한 신화와 복잡한 수학식이 숨겨져 있다. 호루스는 태양의 신에 필적할 만큼 강력한 신들의 왕이자 하늘에서 가장 힘이 센 팔콘의 신이다. 그러나 호루스는 악을 상징하는 세트 신과의 싸움에서 힘의 원천인 눈을 잃고만다. وعين حورس وعندما تلتئم عين حورس لما تلتئم تكون الكل كامل تصبح قوة شفائية علاجية حماية 스카라베나 앙크와 같은 고대 이집트의 부족에는 유난히 부활을 염원하는 것들이 많다. 호루스 역시 신들의 중계로 다시 부활함으로써 부활의 신화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루스의 눈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고대 이집트의 높은 문명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수학의 암호다. الجزء السفلي له قيمة رقمية الجزء ده له قيمة رقمية بس أنا مش فاكر الأرقام بتاعتها لكن بالفعل هو له ارتباط رقمي وممكن بالتالي تتاخد في هذا وربما مجموعة الأرقام دي كلها اللي هو بيشكل العين كقيمة سحرية وهي على بعضها اسمها العين السليمة ما ينفعش يبقى فيها جزء ناقص 세계 최초로 분수를 발명한 고대 이집트인들은 호루스의 눈에 분수를 대입했다. 이들이 사용한 분수는 2와 4, 8, 16, 32, 64분의 1, 6개뿐이지만 이들을 모두 더하면 하나의 눈, 즉 1에 가까워진다는 계산을 해낸 것이다. 하다 호와 알 위하다 알 히사비야 알라티 유즌 비하 알 마흐술 왈 아우잔 لأن هذه الأجزاء هي التي يقسم بها المحصول الزراعي والأوزان وتسمى حقت. حقت is the weight. 지금으로부터 약 4천 년 전에 탄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루스의 눈은 멀리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약국에서다. فلذلك نجد أن هذه العين مؤثرة في جميع الحضارات في العالم بدليل أن هناك الوصفة العلاجية RX
عندما تجد أي وصفة علاجية يقوم الطبيب بعمل هذا الرمز RX. ولذلك ف this is an amulet. This, هذه هي تعويذة في كل الروشتات العلاجية في كل any medical prescription. RX의 사전적 의미는 의사의 지시서나 처방전을 뜻한다. 영어의 prescription이나 라틴어의 레시피의 약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RX의 이미지는 단순한 약자라기보다는 호르수의 눈과 닮았다. RX 기호가 치유와 부활을 뜻하는 호르수의 눈에서 기원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방전 하면은 하나의 이제 의사의 어떤 그 서면으로 쓴 지시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약해서 심볼로 RX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RX는 저도 이미 한 20년 전에 이제 우리 학부에서도 강의를 한다든지 할 때 그걸 소개하면서 신의 가호가 있어라. 그리고 꼭 그 어떤 쾌유를 빈다는 그 처방의나 또 조제하는 약사들이 그런 마음으로 처방전을 대하기를. 20세기 들어 빠르게 발전해온 현대사회. 현대인들은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초자연적 세계에 의지하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주의를 선호하게 됐다. 또한 과학적, 의학적 진보는 인류의 삶의 질과 수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렇다면 현대인은 더 이상 부족을 원하거나 의존하지 않게 됐을까?